어머, 너무 멋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 진짜 무서워. 오, 근데 멋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 윤입니다. 여러분, 단풍을 보러 왔습니다. 자, 오늘 북한산 단풍을 볼 건데, 오늘 북한산 수문벽 단풍이 그렇게 예쁘다고 해서 저도 한번 보러 왔는데요. 와, 진짜 지금 여기는 단풍지킴터 수문벽을 갈 수 있는 이 코스 등산로 초입인데, 와, 오늘 지금 일요일 오전 7시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수문벽에 단풍이 예쁘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고요. 오늘 제가 다녀온 코스는 방골지킴터에서 출발을 해서 수문벽을 갔다가 백운대에 가지 않고요. 저는 예전에 갔던 대로 방골 계곡으로 해서 원점 회귀를 하는 코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때 무서워서 그 능선길은 못 걸었잖아요. 우회로로 가고 이번에는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 방골지킴터 가려면 저기 국사당 표시, 저기 지금 차 나오는 데 있죠? 저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장이 협소해서 지금 거의 다 주차를 못 하는데, 이거를 이제 아셨는지 이쪽에 보면 식당이거든요. 여기 앞에 우측에. 여기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하루에 1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종일 주차라 10,000원이긴 한데 조금 과하게 받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도 저도 안전하게 주차를 해야 돼서 저기다 10,000원을 냈고요. 와, 지금 오전 7시인데 차 엄청 많습니다. 단풍 때문인 것 같아요. 무조건 백운대 방향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수문벽은 백운대 방향만 따라서 계속 가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단풍을 집중적으로 좀 보여드리려는 거니까 코스 난이도는 조금 더 자세한 그 수문벽 가는 코스는 저의 이전 영상 위에 걸어둘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와본 지 조금 돼서 그런지 난이도를 잠시 잊었었습니다. 난이도는 중입니다, 중 여러분. 아, 은근히 이게 경사도가 심했구나. 아이고야. 한 두세 번 넘게 왔는데 까먹었어요. 힘들어, 힘들어. 와. 야. 아직 이 피 다 마르지 않아가지고 생생하게 물이 들어서 붙어 있어요. 아유, 예쁘다. 아, 가는 길도 이쁘네요. 예쁘다. 급경사 구간에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 자, 계단 끝나면 이렇게 조금 험한 바닷길도 나오니까 제발 등산화는 필수로 신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험한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조심 잘 잡고 장갑도 끼시고 등산화도 신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꼭 탐방로를 따라서 잘 길을 보고 가셔야 돼요. 이 구간이 조금 험해요. 험하고 길도 헷갈릴 수 있는데, 요런 이정표 있으니까 잘 보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저기 아주 바위네. 이게 엄청 빡센 구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마당바위 직전인데, 아, 너무 힘들어. 오랜만에 왔더니 또, 아, 힘드네. 자, 여러분, 저기 위가 해골바위예요. 그리고 이 구간만 넘어가면 쉴 수 있는 넓은 마당바위가 나옵니다. 너무 멋있다.
와, 이미 여기 마당 가기까지 오면 숨은 벽이 얼마 안 남거든요. 와, 그래서 그런지 여기 단풍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다. 와, 단풍이 여기서도 너무 멋있어요. 와, 숨은 벽 능선 가면 또 얼마나 멋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눈앞이 다 붉은색이에요. 불타고 있다는 게 맞네요. 와, 일단 마당바위 도착. 우와, 54분 2.13km. 우와, 이 소리도 연기가 좀 거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와, 이것만 해도 너무 멋있다. 와, 절정이에요, 절정. 와, 난 찍어주겠어? 아, 여러분, 여기, 와, 마당바위까지만 와도 예술이에요. 지금 저기 안개가 스물스물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여기도 지금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찍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마당바위에서 제가 딱 도착했을 때 구름이 안개가 절반 정도 싹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고프로로는 영상을 담긴 담았는데 아쉬워요. 조금 이따 바로 덮여버리네요. 조금만 있으니까. 그래서 쉬지 않고 저는 바로 숨은 능선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낮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침은 이 안개에 가리면 진짜 하나도 못 볼 수가 있어서 낮에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낮에. 아이, 갑시다. 아, 이제 안개가 저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와, 멋있어. 숨은 벽도 잘 안 보일까 조금 걱정은 되는데 일단 갑시다. 와, 지금 마당바위 보이시죠?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이 시간에. 아이고야, 이제 7시도 이른 시간이 아닌가 봅니다. 와, 멋있어. 와, 멋있다.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환상이다, 환상. 차 마당바위 지나서 다시 백운대 방향으로 출발. 자, 여러분, 마당바위에서 조금만 오면 이렇게, 자, 여기입니다. 지금 이쪽이 우회로예요. 그리고 능선을 여기서부터 제대로 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바위를 넘어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위험해요. 지금 안개도 있고 습도가 있어서 오늘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하긴 했는데 살짝만 올라가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으쌰. 와, 이 바위들을 넘어야 되는 건데. 역시 저는 무서워요.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오늘도 저는 우회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우회로로 가고 중간중간에 뚫려 있으니까 올라가서 단풍을 보는 걸로 하고 일단 우회로. 우회로. 무서워. 뚫러 가서 경치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으쌰. 으쌰. 와, 여기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만 해도 아찔해. 오, 와, 이쪽도 단풍이 이쁘게 들었어요. 제가 드디어
의외로 조금 가다 바로 위로 올라와 봤거든요. 여기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바람이 안 불어요. 지난번에는 바람이 불어갖고 휘청하는 순간 떨어질 것 같은 그 공포가 되게 심했는데 바람이 안 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와,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말 같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와, 진짜 환상이야. 예술입니다. 와, 일단 안전지대까지 와서 찍어야겠어요. 오, 너무 예쁜데 너무 무서워. 어머, 너무 멋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 진짜 무서워. 오, 근데 멋있다. 우와, 제지로 아무도 없으니까 더 무섭네요. 와, 안개가 없었으면 진짜 선명하고 예쁘게 보였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쉽네요. 아, 아쉽다. 여기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도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밑에 우회로 있으니까 무서운 분들은 우회로로 해서 가셔야 돼요. 저도 아마 예전에 밑에 우회로로 갔던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 무서운 관계로 우회로를 못 넘어갈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돌아서 가겠습니다. 야, 역시 저는 서울벽을 정복하려는 욕심을 가집니다.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어. 아, 이 안개 때문에 수문벽이 조금 수문벽 마지막 지점이 멋있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좀 아쉽지만 그래도 여기거든요. 여기 지난번에는 저 옆으로 내려갔는데 아, 이번에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 뒤로 돌아가면 밤골로 갈 수 있거든요. 자, 중간에 수문벽 가로지르지 않고 좌측 우회로로 왔는데요. 이쪽 우회로는 제가 또 처음이거든요. 다 우측으로 갔었었는데 야, 여기도 위험한데요. 여기도 위험해. 여길 넘어가야 돼. 아, 여러분, 이쪽 우회로 위험해요. 이게 여기서 올라오는 게 훨씬 더 좀 빡세네요. 위험하고 차라리 저기 원래 제가 지난번에 저기 넘어서 그냥 왔거든요. 사람들 있으면 손 좀 잡아달라고 하거나 해서 저쪽으로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이쪽 위에는 조금 위험해요. 자,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서 만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만나고 내려와서 밤골은 우측, 네 군데는 좌측으로 갈 겁니다. 저는 우측 밤골로 내려갈게요. 와, 색이 너무 예쁘다. 지금 밤골도 물들고 있다고 해서 제가 또 밤골로 내려갈 건데 이 바위 사이사이에 물든 단풍 저기 수문벽에서 봤으면 너무 예뻤을 텐데 안개 때문에 오늘은 실패. 그래도 아, 그래도 이렇게라도 보여서 다행이고 예쁘네요. 이렇게도 자, 내려가는 길 위험하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가셔야 돼요. 아주 가파릅니다. 와, 단풍 장난 아닙니다. 여기 진짜 색깔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 약간 습해서 더 색이 더 진하게 보여서 더 예쁘긴 합니다. 자, 여기서 자 백운대 가실 분들은 이쪽으로 가실 거고 저는 밤골로 갈 겁니다. 밤골, 오늘은 단풍이 목표이기 때문에 밤골의 만개함. 와, 단풍 보면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이정표가 있죠. 여기 밤골 지킴공원 백운대 1.3. 자, 밤골로 다시 갑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너무 예뻐.
지금 너무 예쁘다. 아, 밤골로 내려가는 길은 속도가 안 붙습니다. 지금 단풍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지고 진짜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고 영상 찍느라고 속도가 안 나요, 속도가. 직접 봐야 돼요. 직접 카메라로 담아도 이 빛 때문에 색깔이 그대로 잘 안 나오고, 와 이거 진짜 직접 봐야 예쁩니다. 와 어떻게 내려가도 가도 가도 이렇게 다 단풍 이쁘게 잘 들었을까요? 예술이야. 와 뒤에 보세요. 아 너무 예쁘다. 아 카메라에 잘 담기고 있나 모르겠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렇게 빨갛다고요? 와 너무 예쁘다. 허, 세상에 찍어도 세상에 감탄사가 계속 나와요. 와 어떻게 이렇게, 와 진짜 자연의 신비다. 자연의 신비. 자 백운대 방향에서 걸어왔고 밤골 지킴터 저는 이쪽으로 1.5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밤골로 갑시다. 자 여러분 이정표 따라 밤골 방향으로 쭉 오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쉬어가시는 계곡 쉼터가 있어요. 건너와야 해요. 건너와서 요 뒤로 등산로 있으니까 이어서 화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안전하게 하산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단풍을 구경하러 북한산 수문벽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3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밤골로 내려왔고요. 밤골 지킴터에서 출발을 해서 백운대 방향으로 향해서 수문벽을 보고 다시 밤골로 돌아 내려오는 코스였습니다. 자 여러분 단풍을 보러 갔는데 사람이 많을까봐 사실 아침 일찍 왔어요. 근데 이미 아침 7시에 엄청난 사람들이 등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단풍을 보려고 수문벽 멋진 경치를 보기 위해 가시는 거라면 아침은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개가 낄 수도 있고 날이 흐릴 수도 있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아침보다는 해가 나고 난 후에 2시나 3시 정도, 3시 4시 이때가 좀 날씨를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맑고 깨끗한 능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북한산 지금 단풍 절정 맞습니다. 저도 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후다닥 다녀왔는데 빨리 와봤는데 정말 지금 북한산 수문벽 능선에서 보는 단풍은 가히 최고 환상입니다. 북한산의 단풍을 보기 위해서는 이번 주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붉게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예쁘니까요. 꼭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수문벽 능선의 멋진 단풍을 보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내년에 또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한 산행, 행복한 산행 하시고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말고 즐기세요.